배우자들이나 보면은 도대체 저걸 왜 사는 거야? 왜 저걸 하는 거야? 하면서 구박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구박을 하는 경우가 있나? 김병욱 씨는 혹시 있나요? 왜냐면 뭐 지금 하시는 걸 다 하고 계시거든요. 주식도 하셨고 지금 제가 막히면 여쭤보면 다 에피소드가 나오는 편이라. 네. 네.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사모님한테 구박받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네요. 뭐 당연하겠죠. 근데 딱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낚시 아니면은 등산용품 이런 것 같은데. 등산? 등산은 뭐 크게 돈이 안 들어가죠. 제가 볼 때는. 히말라야 가지 않는 이상. 네. 히말라야 안 가는 이상. 근데 낚시는 좀 들어가요. 그죠. 낚시가 왜 들어? 들어요. 낚시는 이제 그 낚시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네, 그렇죠. 바다 낚시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갯바위하고 또 배 타고 나가죠. 또 그리고 어종마다 틀려요. 달라요. 그렇죠, 그렇죠. 낚싯대가 그렇죠. 용품이 다 틀려요. 몸바다 가까운 뭐 미끼 틀리고 무슨 뭐 감성돔 틀리고 돌돔 틀리고 무슨 뭐 다. 돔 종류마다 틀리고 근데 뭐 잡힐지 모르는데 그 미끼를 그거에 맞춰서 해요? 아니 이제 그때 가는 거예요. 그 시기에 가요. 보통 그 지역. 지금 쭈꾸미네요. 쭈꾸미예요. 네. 쭈꾸미 가셨어요 지금. 낚시하고 계세요 여러분. 저도 지금 못 갔는데 근데 이제 낚싯대가 의외로 고가인 게 많아요. 그 어느 정도예요, 고가가? 그러니까 낚싯대가 그러니까 진짜? 뭐 직인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몇백만 원 뭐 이렇게 몇백만 원? 네. 천만 원 넘어가는 낚싯대도 많고요. 그런 거면 잘 잡혀요, 그게? 아니죠. 천만 원이면 막 고기들이 막 야 비싼 거다 야 뭐 이런 거. 그러면 핸드백 천만 원짜리 들면 거기 뭐 저 돈이 막 두 배 세 배.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. 여기가 아니에요. 예, 예, 이게 그게 그거예요. 아, 예. 이해가 되네. 낚싯대가 좋으면 이해가 되네. 손맛이 좋아요. 네, 저 이거. 그리고 고기가 제압이 잘 돼. 제압이 잘 돼? 제압이 잘 돼. 탁 치면 그래. 그러니까 제압도 잘 되고 이렇게 그 랜딩할 때 그쵸. 떨어지는 경우가 결국 저 없어요. 지금 몰입하셨어? 너무 몰입하네. 나 지금 살 뻔했잖아. 설명 듣다가. 네, TV 같은 거 낚시 프로그램 보면은 네. 저는 아 저게 무슨 낚싯대고 얼마인지 아는데 다 보이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저런 건 얼마나 해? 이렇게 물어봐요. 그 거짓말이에요. 그러면 얘가 나 떼야지. 몰라 잘 나는. 난 없잖아. 난 없어 저거. 나 저거 없어. 그러니까 집사람이 잘 모르는 상표. 그렇죠. 잘 모르는 거를 골라서 하는 날 때. 그러니까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이제 전략? 아끼면서 하는 거죠. 필요하네. 전략을 하는 거죠. 예.